여러분, 오늘 만나볼 의원님은 누구일까요? 박형룡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고향 사람이 가득한 어떤 분일지 기대되는데요. 의원, 들어가시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가보시죠. 미소가 일단 너무 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임영은입니다. 아니 그런데 행정문화위원장이라는 직함 말고 네. 고향 사랑이 정말 대단해서 뭐 직함이 하나 더 있다고요? 아, 네. 진천에서 그 진천 농다리 지킴이로 이렇게 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간다는 그 진천의 농다리. 예, 맞습니다. 지킴이. 네. 아니, 어떻게 해서 붙은 직함인가요? 아, 저는 그 농다리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객지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그 농다리가 천년 된 자연석 돌다리인데 아주 그 문화재적 가치가 그 소중해서 우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2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농다리 청년회를 조직을 해서 농다리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자연적으로 농다리 지킴이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야, 말씀하시면서도요. 얼굴 표정이 그냥 행복한 표정이면서 아직 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도민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도민 사랑 지킴이 이런 거 하나 더 붙어야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문화거든요. 근데 행정문화위원회는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그 조직, 인사, 문화, 예술, 관광, 이 체육 분야 모든 것을 그 다루는 그 위원회로서 집행부와 그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도민들의 그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지만 축제가 많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나 그 여러 가지 그 방역 수칙 문제 때문에 각종 문화 예술 행사가 축소되면서 그 각종 이벤트에 관련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장비 값을 값질 못해 가지고 우리 그 충북도의 그 이벤트 업계 종사자들이 그 파산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술인들이 그 함께 공유하고 또 우리 그 충북 도민들이 문화 향유를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길거리 공연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으로써 우리 그 충북 도민들에게 그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런 말씀을 또 듣고 나니까 방송 MC도 하지만 행사 MC도 하는 저 입장에서는 작은 신뢰 같은 희망. 자, 그렇다면 이게 행정문화위원장님으로서 우리 충북의 행정문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그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그 특별히 그 어떤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분야에 우리 그 도민들이 그 풍요로운 그런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견제하고 또 감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님이시잖아요. 뭐 문화 안에 노래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들 힘드신데 네. 노래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대본에도 없는 겁니다. 해주실 것 같아요. 짧은 한 소절만이라도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 같은 노래가 있다면. 아, 그래요. 그 한 곡 짧게 부를까요?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청주역에서 도민 여러분 힘내세요. 야, 멋들어지게 노래로 도민들에게 또 이 에너지 힘을 주셨는데요. 또다시 함께 힘을 주실 의원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동료 도의원 중에 그 삼선 군의원 하시고 도의원에 입성하셔서 정말 도민의 그 대변자 역할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럼 힌트는 산인가요? 안동역 어때? 안동? 아, 신성의 안동역. 아, 자기 한번. 요걸 예상치 못했던 우리 반응들, 우리 작가님 깜짝 놀라고 있고요. PD님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행정문화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민들에게 에너지 줄 수 있는 그 노래 한 소절 띕니다. 안동역에서 바람에 같아요. 자, 다시 합니다. 1, 2, 1, 2, 3, 4. 바람에 날려버린 나 먹었어요.